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뭐 하는데 또 나와 있어요? 아, 오늘 보이십니까? 이게 낙엽? 떨어진 거. 이게 지금 한 이틀 만에 떨어진 거예요. 통풍기로 치운 거예요, 한번. 근데 그때는 낙엽이 이거보다 많지 않았는데, 그거 찍고 나서 지금 한 하루 반나절 만에 또 이만큼 또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근 한 달 동안 쟤네들이 아마 그 악마의 비듬가루를 계속 뿌릴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치워야 되는데, 이제 가을맞이 대청소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데크 청소하고 세차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. 세차 관련된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가정집에서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세차하는 건 합법입니다. 어떤 분들도 막 보지도 않고 막 신고해갖고, 공구 리뷰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막 그분도 신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개인이 자기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퐁퐁 쓰고 머리 감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대신에 이제 막 여러 명이 와서 한꺼번에 세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세차를 한다든가 이건 불법입니다. 그래서 네, 저희가 그 세차는 뭐 이렇게 중성세제 연결해서 세차도 할 수 있지만 그 영상 오늘 찍진 않을 거예요. 왠지 아세요? 왜요?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냥 안 듣고 그냥 하시는 분들 있어. 난 감당 불감당이야, 그분들. 그래서 오늘 저희 데크 청소하고 세차, 저희 봉봉이 그 청소하는 거 오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함께 봐주세요. 차 보시면 시골에 가면 흙먼지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. 흙먼지 털어낼 겁니다. 여기다가 중성세제를 달아갖고 이렇게 뿌리는데 저희는 안 할 겁니다. 세제 사용 안 할 거예요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합법인 줄 모르고 자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물만 뿌리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라갔으면 물 한번 살짝 뿌리고, 그 다음에 중성세제 뿌리고, 네, 닦은 다음에 또 다시 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사용하면 자꾸 신고하기 때문에 세제 사용 안 하는 걸로 찍었습니다. 그리고 가정에서 중성세제 사용해서 자기 차 개인 단독 한 대 정도 세차하는 건 합법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퐁퐁 사용하고 머리 감는다고 불법 아니잖아요.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단체로 오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면 불법입니다. 전원주택 생활 하시다 보면 외부에 이제 수전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. 근데 막 수전을 막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청소하거나 아니면 내 수전하고 반대쪽에 있을 때 뭔가를 청소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무선 고압 세척기가 있으면 편리하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세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요새 이제 전원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좀 수요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. 저희도 써보니까 편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 자체가 막 저희가 수도꼭지 물 쳐놓고 막 시원하게 막 쓰는 건 아니니까 물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, 아 내가 생각해보고 나는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, 뭐 호스 끌어오는 것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고려해볼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다음 주 장모님 모시는데 데크 청소도 좀 하고 차도 조금 청소해놓고 세차해놓고 그렇게 진행해봤습니다.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. 항상 건강이 중요합니다. 유기농기촌 빨리 준비하시고요. 여기 오셔서 이제 유기농으로 저랑 같이 농사 지으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한 이웃과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